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좀 더 이른 시간에는 또 다른 산을 갔다가 지금 현재 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진달래 꽃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산행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 할미꽃이 있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예, 양지 바른 곳인데요. 이렇게 할미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피어있죠?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안에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할미꽃이었습니다. 할머니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할미꽃 근처에 여기 엉겅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할미꽃이나 아니면 이 엉겅퀴나 지금 양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양지에 잘 자라나 봐요. 이거 엉겅퀴가 있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영지 버섯 발견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번 살짝만 봐볼게요. 이거 영지 버섯은 작년 가을에 나온 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있는 겁니다. 상태도 괜찮고요. 예. 약간 작아가지고 작죠? 제 손가락 이 정도인데 이 정도니까 덮어주겠습니다. 예, 영지버섯은 블로초라고도 하죠. 굉장히 약성이 좋은 그런 약용버섯입니다. 이쪽도 두릅나무가 있는데요. 아까 그 산과 비슷하게 두릅이 많이 자라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조금 예쁘게 더 활짝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릅 나무는 나무 껍질 표면을 보면은 잔가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가시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두릅을 만질 때 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찔리면 가시가 안 박히기도 하고 박히면 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시 박혀서 아프면 한 2, 3일 있으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네, 참 두릅 나무였습니다. 네, 지금 4월 10일인데요 한 20분 산에 올랐나? 지금 너무 덥고 땀이 나가지고 일단 입고 온 경랑 패딩은 이제 벗어서 가방에 넣어놨고요. 이제 여름이 돼갈수록 산행할 때 날파리, 뭐 모기, 하루살이 이런 게 많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돼갈수록 날파리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산행부터는 이제 부채를 들고 다녀야겠어요. 부채로 계속 흔들어주면서 산행을 해야지 이런 날파리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굴참나무들이 엄청 군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굴참나무 한번 보려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깊게 패여있는 것들이 굴참나무입니다. 패여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인근에 도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기 아래에서 경적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산행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엄나무 한 그루 발견해서 찍고 있습니다. 가시가 두릅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도 아직 수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알은 맺혀 있어요. 예쁘죠? 하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청명한 그런 하늘입니다. 지나가던 중에 잣과 소리 함께 있어서 아,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찍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게 이제 소리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잣이죠. 잣은 지금은 청설모들이 다 먹은 것 같은데요. 그 틈틈 사이에 잣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람쥐나 청설모들이 다 먹은 것 같고요. 네,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소리죠. 많이 보이죠? 저희 도심에서도 소나무 많이 있으니까. 잣나무는 잣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 잣이 하나 맺혀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잣이 박혀있어요. 여기 하나 박혀있죠. 이걸 한번 떼볼게요. 예, 떼면은 어이구, 이렇게 잣이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이빨로 깨물어 볼게요. 네, 좀 쪼개졌는데 좀 비어있네. 아니, 원래 잣이 딱 그 저희가 그 사먹는 잣처럼 들어있는데 이거 약간 비어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여기 또 잣이 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 손톱 끝에 이거 한번 떼볼게요. 까다라. 얘 뺐고요. 얘도 비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어있으니까 뭐 동물들이 안 먹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는데요. 좀 다시 썩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안에 좀 돌라붙어 있죠? 이게 다 말라 들어졌네요. 이게 안에 알맹인데 지금은 이거 시기가 늦었나 봅니다. 와, 2분 넘게 찍었습니다. 계속 더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밥 사온 거 먹었고요. 네, 정말 맛있게 단무지랑 함께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왔던 방향 쪽으로 해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왔던 길로 오진 않고요. 왔던 길이 옆으로 쭉 쳐나갔다면은 그 옆으로 쳐나갔던 그 동선보다 한 50m 위쪽으로, 100m 위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제 가로질러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날이 엄청 덥습니다. 태양인데요, 오늘 햇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산행을 하니까 전 여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00ml 정도 짜리 물 두 통 들고 다니는데요, 이제는 이제 2리터 짜리 한 통 들고 다녀야겠어요. 여름에는 정말 더울 때는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2리터 짜리 두 통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2리터 짜리 한 통으로 이제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제 봄이 왔나 싶었는데 낮에는 이거 여름 아닌가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예, 계속 하산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두릅이 예쁘게 올라와서 찍게 되었습니다. 두릅 3개가 다음 주 정도면 엄청 예쁘게 이제 순이 돋아날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두 번째 산행이었죠. 여기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시 정도 가까이까지 이제 산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이제 내려가는 길까지 한 10분, 15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볼 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또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만 더 같이 가시죠. 소소하게 이제 쑥이 하나 보여가지고 그냥 찍어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쑥이죠. 색깔이 조금 흰색에 가까운 그런 연두색, 좀 흰색에 가까운 녹색, 그러면 쑥이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도 쑥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요.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 두릅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한 2시간 10분, 15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은 한 28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키로수는 3km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산행이었거든요. 오늘 8시에는 또 다른 산 올라갔다 왔었고, 지금 두 번째 산행에서 시간, 그리고 거리, 그리고 높이를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난주 한주 동안이 이제 벚꽃 피크였죠, 서울은. 경기도도 이제 벚꽃 피크였죠. 이제 벚꽃이 이제 조금씩 져 나갈 거고, 지금부터 이제 산이라든가 조금 시골 들판 같은 곳에 가면은 이런 참두릅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가시 있는 나무, 그리고 위에 순이 돋아난다, 순이 조금 나왔다, 이파리가 보인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저거 참두릅 아닌가?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요일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합시다. 빠빠이.